그 의경이라서 외출 나와가지고 막 작업하고 네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섭외가 들어갔고 외출 엄청 땡겼어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만들게 되긴 했네요. 저희는 이제 일단 즉흥성을 표방하는 앰비언트 그룹이고요. 네, 지금까지 다 즉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곡은 이제 폴리곤. 아 맞다, 첫 번째 곡 얘기를 안 했네요. 아, 제가 되게 못해요 이런 거를. 일단 첫 번째 곡은 이제 Confection of Consciousness, 이제 의식의 대류라는 곡인데요. 저희 두 명이 지금 세팅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듯이 얘 소리 따로 저 소리 따로 다 따로 빼서 메인으로만 들어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양쪽 다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곡의 흐름을 즉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가능하도록 세팅을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흥성이 강한 곡이었고요. 세 번째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그러네요. 네, 아무튼 즉흥성을 표방하는 에어리텍스타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폴리곤 괄호 열고 리커시브 괄호 닫고인데요. 들어오시면은 어떤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? 네, 시작하겠습니다.
폴리곤 가려열고 비칼스 걸어닫고 이랬고요. 근데 그걸 왜 갑자기 해? 우리 잠시 놀 때만 하는 거잖아. 네, 저희는 지금까지 에어리 텍스타일이었고요. 다음 곡은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이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살짝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현대 음악가 그 테리 라일리의 인시라는 작품 아시는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아 계시네요. 계시긴 계시네요. 일단 인시라는 곡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따오기는 했는데요. 인시가 아무튼 N개의 마디가 이렇게 악보에 써 있으면은 그 마디들을 아무렇게나 섞어도 그 C에 C라는 그 C 메이저라는 조성에 잘 어울리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어떤 명수의 그 연주자들이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요. 이제 그 마디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모티브를 따와서 막 거창하게 오긴 했는데 두 명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. 네,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22개 마디 정도로 하고 20개 정도 마디로 하고 그리고 두 명이니까 뭐 짧게 짧게 해서 한 10분 정도 해보자 라고 해서 인시의 형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가 곡을 다 이게 보이듯이 이제 저희가 악보를 써왔잖아요. 악보를 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연주를 할 거예요. 그냥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감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시작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에어리텍스 하겠습니다.